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해 전에 고전 공부를 할때이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한번 분석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이 탈무드에서 인생을 만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유대인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무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장기는 심장에 의존하고 그 심장은 지갑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 세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갑이고 그 지갑은 경제력이다 이야기. 나라든, 회사든, 개인이든, 경제력. 두 번째, 탈무드에서 배웠던 가장 멋진 문장은, 삽목나무처럼 딱딱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라. 이 책이 저한테 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두 문장이, 삽목나무처럼 딱딱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라. 유연하면 살고, 딱딱하면 죽는다 이야기죠. 유연성입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난해부터 일어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쓴게이 책입니다. 일어서라. 서서 일하고 서서 공부하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서서 공부하는 거. 서서 일하는 거. 저는 이전에는 10시간, 12시간 앉아서 글을 썼습니다. 하체가 부실해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일본 전문가의 책을 읽고 작년에 과감히 바꿔가지고 지금은 업무 시간의 최소 90%에서 95% 정도를 서서 일을 합니다. 크게 배웠습니다. 아, 인생이든 사업이든 국가 경영이든 통념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승리하는 쪽에 설 수도 있구나. 통념을 못 깨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과감히 깼기 때문에 건강뿐만 아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성장률, 유연성, 통념 깨기, 자기주도 개혁, 이런 단어들을 개인에게도 해당하지만 국가에도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는 거, 나라 경제를 살리는 거가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고등 수학을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최대한 자유로움을 주고 그들이 그 자유로움의 대가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내리는 의사결정 권한을 대폭 줄이면은 관이나 정치가 갖고 있는 힘을 대폭 줄이고 현장에서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폭 힘을 몰아주면은 그 나라는 잘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만일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면은 이제 국가 부도를 만난단 말이죠. 경제 위기가 발발하고 그 스스로 자기 계획을 할수 없으면은 외압에 의해서 계획을 당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관통하는 그 법칙이지 않습니까? 구한 말에 스스로 개방을 못했기 때문에 외압에 의해서 개방을 강요당한 거죠. 마찬가지죠. 자기 계획을 통해서 스스로 선진화를 못하면은 외압에 의해 가지고 개혁을 강요당하는 거죠.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지금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개혁의 방법이나 개혁의 목적지도 착하게 97년도에 IMF가 처방했던 그 개혁 어젠다, 개혁 과제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죠. 지금 모든 게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무슨 정파적 이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경험과 이론의 투대를 둘때
97년도 환란을 당했을 때 그때 처방전이 지금도 유효하다야. 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폰을 썼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는 것만 다르지. 경제를 관통하는 법칙은 똑같은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부가 다 거꾸로 가는 정책을 쓴 겁니다.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은 돈이 별로 드는 게 없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원칙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정도를 걸으면 되는 거죠. 정직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놀고 먹는 사람 숫자를 줄이면 되는 거죠. 무임승차를 줄이면 되는 거죠. 세금 부담을 낮추면 되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주면 되는 거죠. 규제를 그냥 핵파하면 되는 거죠. 관이 갖고 있는 힘을 빼면 되는 거죠. 대통령 갖고 있는 힘을 빼면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힘을 빼면 되는 거죠. 놀고 먹는 사람 숫자를 줄이면 되는 거죠. 하나도 복잡한 게 없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힘을 빼면 되는 겁니다. 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열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추후 3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조치가 추후 3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한다. 그래서 2년 오른 것을 일단 회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작용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백신을 투입하는 것도면 좋겠지만 그 백신을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원칙을 딱 정하기 바랍니다. 이 협상을 통해서 무슨 최저임금 인상 협의에 그 협상을 통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면 안 되죠. 최저임금제를 한국에 존속시키려면은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 필요 없고 한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 물가 인상률만큼만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싱가포르나 과거에 홍콩이 해왔던 것처럼 최저임금제를 폐지할 수도 있는 거죠. 다 통념을 깨야 살 길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가는데 최소 5년에 한 7년 정도 걸리게 그래서 매년 2시간 정도를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부작용이 줄어들 거냐 아니냐. 중국 상품과 경합되는 것이 한 37%가 되는데 왜 한국의 IT 기업이나 정보통신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을 다른 나라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왜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자국 산업에, 자국 기업에, 자국 기업이 뛰지 못하도록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걸 왜 한국 기업이 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하면 안 되냐 이야기예요. 그 충격을 줘야 되냐.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독일 예를 들 겁니다. 독일은 40시간 하는데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기 꼴을 알라는 거죠. 생산성이 낮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일만큼 돈이 많이 고부가가치 상품을 팔아서 돈을 남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계산업 보시면 대부분 비상금 다 독일에서 오잖아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언젠가 황새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져야 되지만 지금 기준으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점진적으로 하자 이야기. 세 번째,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탈원전 추진을 중지해야 되는 거죠. 원전 산업은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수출 산업으로 육성이 될 수 있고 이미 그 기반이 다 마련이 돼 있죠. 그걸 왜 한국 정부가 부수냐 이야기야. 무슨 권리로 부수냐 이야기죠. 그리고 전기료가 20% 30% 오를 건데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제품 가격이 낮아야 밖에서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럼 전기료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산업용 전기가. 그럼 전기료를 값싸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전력 생산 방식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럼 당연히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 요소 가격이 급등하게 해가면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밖에서 경쟁하겠냐 이야기야. 네 번째입니다.
수도권 입지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 수도권 입지 규제가 맨 처음에 인구 분산 차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중간에 어중간하게 지역 균형 개발 차원까지 발전이 된 거죠. 맨 처음에 인구 분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지금 야단이고, 수도권 균형 일은 일어나기가 힘들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메가시티끼리 경쟁이잖아요. 거대 도시끼리.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진입하거나 몰려드는 것은 지금 막을 수 없는 범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공장 입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쪽에 그걸 꽁꽁 묶어놓고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야. 큰 그런 성역 규제들은 대부분 뭡니까? 고정관념이거든. 선입견이거든. 통념을 못 깨면은 경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도권 입지 규제는 가장 지금 한국에서는 성역화된 괴물 규제에 해당합니다. 그걸 풀 수가 없으면은 다섯 번째입니다. 노동개혁은 싱가포르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현재 노동개혁 순위에서 보면 싱가포르이 한 3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산업발전은 물론이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물론이고 신규 고용 창출 기회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해고가 이렇게 어렵고 노동시장이 이렇게 완고한 그런 체제를 유지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여섯 번째,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로서 저해가 되는 모든 규제는 다 풀어주는 겁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국 주재 해외 투자 기업들이 가장 투자 애로가 뭐가 되는 걸 한번 모아보시면은 일주일이면 아마 개혁할 수 있는 목록들이 아마 작성이 될 겁니다. 싱가포르이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국 기업이 나간 것보다 해외 투자가 2.5배가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간 것이 외국인이 투자한 것보다 3.2배가 많았습니다. 돈이 많이 꼬이도록 해야죠. 돈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죠. 뭐가 그렇게 어렵냐야. 규제를 완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야. 모든 정부는 용두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문제는 자원의 문제도 아니고 자금의 문제도 아니고 인력의 문제도 아니고 인프라 문제도 아니고 생각의 문제인 거죠. 생각에. 생각을 바꿀 수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저과세로 나가야 됩니다. 법인세도 낮추고 경제주체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금 부담을 낮추어서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제공하는 쪽으로 전 세계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덟 번째 뭐가 따라야 됩니까? 원래대로 올바른 길인 작은 정부로 돌아가야 된 거죠.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 자연분, 자연 감소분에 대한 신규 정원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감한 것은 공무원 총 인력을 줄여나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정부로 돌아가야 돼요. 공적 영역을 절대 확대를 하면 안 됩니다.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숫자를 늘려가서는 절대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뭐죠? 생산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고 생산에 대한 투자나 이게 인센티브가 주니까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맞춰서 나라를 운영하면 어려움이 하나도 있는 게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뜬금없이 등장하자마자 거대 정부가 선이다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의 공무원을 지금 뽑는 거 아닙니까?
연금 보전 충당금이 그렇게 적자가 나왔는데도 지금 계속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역사상 거대 정부를 가지고 잘 산 나라는 없습니다. 망한 나라만 있지. 작은 정부는 이미 검증된 거고. 아홉 번째, 모든 영역에서 민영화해야 됩니다. 민영화. 공적 영역을 키우면 안 됩니다. 전력, 항만, 철도, 공항 다 민영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도 민간기업의 진출을 허용할 정도까지 우리가 파격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학부형인들에게 궁극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낮출 거라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과감하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한국은 살겠죠.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평준화와 획일화를 해가지고 관이 사립초등학교도 하고 관이 뭐죠 사립유치원도 다 인수하고 관이 뭐죠 모든 뭐죠 일반 고등학교를 다 장악하고 관이 뭐죠 예 대학에도 다 지원금을 통제하면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경쟁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열 번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해야 됩니다. 일단 대통령만 되면 다 왕이 되니까. 동시에 국회의원 입법 등 모든 입법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선택의 자유와 책임. 그 특별법을 자꾸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 그룹에는 이런 혜택을 주고 저 그룹에는 저런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뭐죠? 로비스트를 고용하거나 본인들이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나라 세금을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현저하게 줄여나가고 공적 영역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힘차게 추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부양을 받는 사람 숫자와 비중을 현저하게 줄여나가고 모든 영역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활성화하게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부분이 흐르도록 정체되어 있지 않게 유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노동시장도 유연화시켜야 긴장을 해서 근로자들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해고되면 저기서 또 뽑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계획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죠. 이런 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거의 문재인 정부와 해오는 것하고 거의 반대 방향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못하겠다 이야기. 우리는 현재 엄청나게 고비용 구조입니다. 나라가. 이 고비용 구조가 그대로 뭐죠? 예, 수출 상품의 가격에 증가되가 점점 한국에서 생산해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경쟁이 낮아집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수출이 감소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정부가 최대한 집중해야 될 것은 생산 요소 가격이 노임이든 전기료든 모든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고비용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10가지가 실천이 돼야 된다.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구 한말하고 딱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외압에 의해 가지고 IMF가 제안한 개혁 안에 의해서 우리가 개혁을 강요당했던 그런 상황을 한국은 피하기 힘들 것이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